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김유실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실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안정현, 김재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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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네, 오늘은 IBK 기업은행 일반은행직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해 은행권 하반기 채용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죠. 최근 몇 년간 채용 규모를 줄였던 은행권에서 올해는 인원을 소폭 늘리면서 취준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은행업계에 따르면 오늘의 기업인 IBK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KB 국민은행, 또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의 하반기 채용 규모가 무려 약 2,400명 정도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은행은 하반기에만 210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다른 곳과 대동소이하게 서류 전형, 필기 시험, 역량 면접, 임원 면접, 그리고 최종 이제 임용의 절차를 밟는데요. 그리고 지난 8월 29일에서 31일에 있었던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에서 선정된 현장 면접 우수자에게는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필기 시험은 올해 은행권 하반기 채용의 큰 변화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IBK 기업은행은 기존에도 필기 시험을 실시해 왔는데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즉 NCS와 경제, 금융상식이 다뤄졌습니다. 네. 금융문제를 묻는 문제들로부터 사회문화문제, 디지털 뱅킹과 관련한 IT 문제 등 여러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는데요. 그래서 보면 직업기초능력 6개 영역,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조직의 능력이 60문항 가까이 출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경제금융사회를 일반, 디지털 분야 기초 지식을 디지털로 하여서 해당 분야 직무 수행 능력을 40문항 내서 총 토탈 100문제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IBK 기업은행은 서류 전형에서 학력이나 학점, 뭐 연령, 자격증 등의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이 대신에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서류 전형이 아까 말씀해 주신 NCS 기반의 입사 지원서랑 자기소개서로 구성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가 항목은 은행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지원자의 대면 상담 능력, 그다음에 제안 및 협상 능력, 디지털 및 정보 활용 능력 등을 평가를 하고요. 자기소개서 상에는 내가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중에 왜 기업은행인 건지, 본인의 경쟁력과 창의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류 심사가 좀 최소화되고 필기 시험의 비중이 커진다는 게 이게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실 학생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아무래도 근데 필기 시험 비중이 커졌다라는 게 이제 노력 대비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 이제 취준생들 같은 경우에는 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총 6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1번, 본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식어 또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2번, 본인이 생각하는 콤플렉스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3번, 학업 이외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했던 다양한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인턴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량 3가지를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와 본인이 그 역량에 부합한 사람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5번, 3인 이상이 협동하여 이루었던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와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과 느낀 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6번,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무엇을 더 보완했으면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6개나 돼요. 네, 맞습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자소서 항목이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네. 진짜 자소서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 인상이 주는데 안멘토님, 그렇다면 자소서 작성할 시에 유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좀 자소서가 많죠. 네. 제가 좀 설명도 길 것 같으니까 네. 집중을 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네. 질문은 잘 표현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수식어 또는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50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두 갈식으로 어떤 수식어인지 어떤 단어인지를 제시를 해주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수식어 또는 단어는 좀 재미있게 사물이라든지 사람에 좀 비유를 해서 만들어 볼 것을 좀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면 저 안정형은 뭐 비타 600이다. 왜 그러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에너지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등의 이런 식의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 콤플렉스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콤플렉스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격상 단점이나 직무상 약점을 좀 제시를 해준 다음에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좀 집중해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3번 같은 경우에는 학업 이해니까 또 은행 직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세일즈를 했던 경험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 공부가 아닌 다양한 활동 중에 사람들을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성과를 좀 도출했던 세일즈의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4번이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인턴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는 이걸 갖고 있다 등의 완성된 역량이 아니라 배우고자 하는 뭐 열정이라든지 끈기라든지 책임감 등 이런 정량적보다 정성적 가치를 먼저 제시한 뒤에 그 이유를 들고 사례를 좀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번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죠. 팀워크니까 프로젝트, 뭐 아르바이트 등 사례를 제시한 다음에 거기서 배운 점을 지원 직무랑 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스타 구조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제 욕심이고 생각이긴 한데 예를 들어 정량적 직업 기초 능력 말도 어렵네요. 네. 의사소통, 뭐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직업 윤리라고 하는 관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은행은 직업 윤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나는 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또 더불어 사는 삶이 좀 의미 있는 삶이다라는 식의 사회공헌적인 이미지 이런 부분도 좀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인턴으로 가장 중요한 역량 세 가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적극성. 기업은행 인턴은 직접 운행 전산 시스템과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에 짧은 기간 동안 배우는 모든 것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학과 선배의 도움으로 하나투어 TC 보조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5일간 중국 황산으로 MBC 임직원 25명을 챙기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이고 해외 연수라는 불안감이 컸지만 TC에 대한 책임감으로 첫 일정이 끝난 후 25명의 이름과 직급 특징 및 기타 사항을 외웠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귀국 날 박수를 받으며 연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려심. 인턴은 선임의 업무를 뒷받침하면서 배우는 직무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을 방문한 고객과 지점 선임 모두를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2017년 다문화 탈북 학생 멘토링에 참여해 중국계 다문화 가정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멘토 대학생들은 사전 교육과 OT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높았지만 정작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님에게는 별다른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학부모님을 찾아가 제 소개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쉬운 한글로 바꿔 준비해갔고 요금이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멘토링에 임했습니다. 세 번째, 정확성. 은행원은 돈을 다루는 직무인 만큼 정확한 지식과 업무 처리에 있어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학교 수업에 바빠진 일정과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메모를 하며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었고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융 지식 습득을 위해 현재는 신용분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기본 안목을 바탕으로 상품과 재무 설계 관련 공부도 하고 있으며 정확한 금융 지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인턴으로서 중요한 역량 세 가지로 적극성과 배려심 네. 그리고 정확성을 꼽았는데요. 유실 학생이라면 어떤 점을 꼽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인턴이다 보니까 저는 경청이랑 경청 그리고
열정, 그리고 실행력 이렇게 꼽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인턴 자체가 신입사원 중에 이제 신입이다 보니까 선배들의 말을 좀 잘 듣는 습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아무래도 신입다운 패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일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유실 학생의 꼽은 세 가지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왜냐면 이게 또 인턴의 역량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사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아닌가 싶거든요. 안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네, 사실 뭐 어떤 역량이 꼭 여기에 맞고 여기에 안 맞는 역량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모든 역량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인턴이기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유실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좀 그런 태도나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성, 배려심, 정확성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가장 큰 어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적극성의 사례인가. 그다음 세 번째 있는 정확성의 사례인가, 즉 키워드와 사례의 어떤 그 일치성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째 같은 경우에는 25명을 챙기는 것이 내 역할이었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모든 걸 뭐 다 외웠다. 그런 노력으로 나는 인정받을 수 있었고 박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는 부분은 25명을 챙긴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적극적이라고 한다기보다는 좀 뭔가 꼼꼼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챙기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첫째를 꼼꼼함으로 가는 건 어땠을까.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은행원은 돈을 다루는 직무인 만큼 정확한 지식과 업무 처리니까 정확성이라기보다는 굳이 이제 정량적인 부분을 내가 하고 싶다면 전문성이 어떨까라고 어떤 키워드와 사례에 있어서 일치성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냥 글을 쓰는 어떤 형식, 예를 들어 키워드를 먼저 제시하고 그거에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는 형식들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인가요, 불합격인가요? 그래도 저는 합격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혜도님. 저는 그 좀 불합격인데요. 네. 그 이유가 일단 인턴이란 것이 정규직이 아니고 은행 일을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세 가지 정도의 역량만 가지고 있어도 일을 배우긴 충분하긴 한데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어디 갖다 붙여도 될 만한 범용적인 인성 역량을 써놨어요. 좀 더 좀 전문적인 역량을 썼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을 텐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은행 업무에 대해서 그 직무 분석을 했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팀별 프로젝트에서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서 묻는 질문인데요. 먼저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이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소제목이 좀 심심하고 시시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유실 학생 보시기엔 어때요? 보통 멘토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소제목에는 어떻게가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런 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약간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안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면 그 결과값은 어땠는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결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제가 자소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인재 아카데미 운영 봉사자 다누미에 지원했습니다. 다누미의 역할은 다음 기수인 7기 참여자들이 원활히 프로그램을 끝마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착실한 준비 끝에 시작된 7기 학생은 모두 4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전의 어려움과 까다로운 운영 규칙으로 이탈자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이탈자 수의 증가는 전체 프로그램의 사기 저하와 프로그램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하다 참가자일 때는 보지 못했던 부분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학생과 교수 간의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교수님의 권위와 예의, 지식 등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반대로 교수님들 역시 소극적인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료학생 코치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생들 중 일부를 선발해 교수님께 묻기 어려웠던 고전에 대한 궁금증을 코치와 함께 토론하며 해결하고 교수, 참여 학생 간 개선사항과 불편사항 등을
보다 편하게 교류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이 코치의 목표였습니다. 코치 제도를 도입한 후 이탈자는 없었고 무사히 7기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인재 아카데미 운영자로서 프로그램의 본질과 교수, 학생 두 주체 간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키고자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50, 60 나이대 교수님들과의 접촉은 또래가 아닌 세대를 직접 겪음을 이해해 볼 수 있었고 교수님들의 속마음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하며 겪게 될 연령에 따른 생각 차이를 먼저 체험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과 참여 학생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작성해 준 것 같은데요. 네. 김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어땠나요? 그 전체적으로 그 프로그램 운영자로서의 고충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써주셨습니다. 그 자소서 질문에서 그 3인 이상의 협동하여 이루었던 가장 자랑할 만한 성과에 본인의 역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과 느낀 점을 상세하게 기술해달라고 했는데 네. 특히 또 여기서 보면 학교 조별과제 사례는 적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해가지고 그 질문에 부합하는 소재를 잘 써줬고요. 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서 이탈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학생과 교수진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예, 스타 기법에 의해서 잘 써주셨고요.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 맨 끝에 교훈 부분인데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하며 겪게 될 연령에 대한 생각 차이를 먼저 체험하고 해결하려 노력했던 시간이라는 표현인데요.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 가시면 연배가 10살 차이만 나도 그 조직 간의 소통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가 적절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아까 지적했듯이 소제목인데요. 모두가 만족하는 프로그램 만들기 약간 좀 소제목이 네. 약간 좀 너무 평범하고 뭐 다르게 바꾸자면 세대 간의 벽 허물기 또는 뭐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 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추가로 아쉬운 부분이 이 프로젝트 본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보시면 중간에 그 해결책을 모색하다 참가자일 때 보지 못했던 부분이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다는 건 이거 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을 써달라고 했는데 본인의 역할이 이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다른 사람하고 같이 했다는 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네요. 그렇다면 만약 이 학문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멘토님. 저부터 드리면 네. 저도 역시 똑같은 이유로 본인의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3인 이상 협력했다라고 하는데 3인 이상 협력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사실 저는 저희는 수료학생 코치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기엔 네.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내용 구조상 뽑아내는 면이라든지 이런 면들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합격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멘토님. 네, 제가 원래 좀 짠데 이번 건 좀 합격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몇몇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사례가 적절했어요. 예, 그리고 상황과 문제의 원인 해결책을 그 적절하게 기술했고 또 그에 대한 교훈도 예, 좀 알맞게 써주었습니다. 네. 아슬아슬 커트라인을 넘어갔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삶.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번 지원자는 굉장히 착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가치를 묻는 질문이 좀 쓰기 어렵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유실 학생은 자소서 쓸 때 가장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네,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아무래도 이 가치관을 묻는 질문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데 네. 이 가치관하고 직무랑 또 이제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좀 더 어렵게 느껴졌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려하는 삶. 뉴스나 주변에서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각박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요즘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이 너무 바쁘고 치열해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교를 가던 지난주 월요일, 지하철 승강장 계단 앞에 한 할머니가 전전긍긍하고 계셨습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서 계시는 모습을 보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원인은 할머니가 챙겨오신 손수레와 짐 때문이었고 할머니께 제가 대신 짐을 들고 내려가도 되는지 묻자 할머니는 밝은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함께 지하철을 탔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할머니께서 감사의 표시로 짐 속에서 작은 쑥떡 하나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쑥떡은 그날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배려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임산부냐 노약자에게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혹은 팀 과제에서 발표나 PPT 등 여력이 된다면 먼저 하려는 자세 정도입니다. 전 이런 배려를 금융을 통해서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금융 지식과 상품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찾아오신 고객들에게 알맞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금융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금융시장은 매년 바뀌고 있고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과 상품이 무한하기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류입니다. 은행을 찾아오시는 고객들의 각기 다른 환경과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만나며 다양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역시 제 예상대로 이분은 마음이 착한 네, 지원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에서 조금 저는 뭐 할머니를 도와드렸다 이런 점은 좀 와닿기는 했는데 배려하는 삶이라는 이런 제목의 자소서가 어떻게 또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지 한번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멘토님 평가가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사실 이제 숙덕까지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예상했던 내용이 제발 아니길 바랬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내용이 다 나와서 너무 뻔했다 라고는 부분은 좀 아쉽긴 했어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 이상의 경험을 하기 힘드니까. 예. 근데 좋았던 건 그 다음 문장이 너무 좋았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배려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양보할 수밖에 없다. 팀 과제나 발표, PPT 이런 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솔직한 심정이 좋았고요. 이런 배려를 이제 금융을 통해서도 실천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쪽 그 후반부 쪽에 나오는 내용이 좀 좋았는데 네. 뻔하긴 하지만 그래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임팩트를 준다면 나도 이번에는 이제 고객들한테 우리 IBK 기업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손수레와 짐을 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받은 쑥떡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조금 더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기업은행 일반 회원직 인턴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실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 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사항 중 6번 항목이었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관련해서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멘토님이 주신 사전 코멘트로는 첫째,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두 갈씩으로 제시할 것, 둘째,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것, 셋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에피소드를 제시할 것. 넷째, 주어진 직무에서 그 가치관을 활용하며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제시할 것이었습니다. 네. 과연 유실 학생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주어진 상황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실 상황적 여유가 있고 여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에는 그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땐 오늘은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쉬자부터 어차피 노력해봤자 뭐가 달라지나 라는 생각까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미루다 보니 문득 이대로라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사소한 어려움의 문턱을 하나하나 넘어서야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제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제 모토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던 상황과 여건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생각은 매 순간 선택의 방식들도 바꿨습니다. 아르바이트가 끝난 밤 11시에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헬스장을 매일 다녔으며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감기로 스멀스멀 아플 무렵이면 우선 링거를 맞아가며 일을 해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를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는 소리가 아쉽지 않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순간의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았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도 늘 다정한 눈웃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IBK 기업은행에서 제가 행원직으로 일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스스로 찾아 나설 것이며 단 한 번의 방문이라도 IBK 기업은행에 찾아준 고객들의 소중함에 따뜻한 인상으로 대하는 행운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유실 학생답게 자기소개서도 똑 부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안멘토님, 네. 코멘트에 맞게 잘 작성을 해줬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구조, 제가 드렸던 구조가 네 가지였어요. 네. 첫 번째는 두 갈씩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유를 밝히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도 뭐 아르바이트 끝나고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등 잘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좋았던 표현은 두 번째 문단이죠. 다만 사소한 어려움의 문턱을 하나하나 넘어서야만 찾아온다는 것. 보통 우리가 기회 잡는다라고 하는 건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좀 많은 고민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좀 들어서 좋았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첫 번째 소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do my best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바꿔준다고 하는 부분과 네. 세 번째 문단이죠. 여기서 이제 아르바이트에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의 이 내용은 좀 문단을 좀 바꿔줘서 가독성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주시는 그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쓰셨고요. 네. 딱 읽었을 때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실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은행권 채용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입사를 희망하는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이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중 은행들의 채용들이기 때문에 은행장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사법 처리되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번 하반기 금융권 채용에서 강화한 것이 필기시험이거든요. 왜냐하면 필기시험 점수로 사람을 뽑는 게 가장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그 논란의 소지가 별로 없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근데 한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데 그 한두 문제에 따라서 꼭 은행 업무를 잘하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필기시험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은행 인터넷 담당자들이 몸을 잔뜩 움츠리고 어떻게든 오해의 소지를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려워진 필기시험에서 주력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직업기초 능력의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NCS 문제집도 몇 권 좀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직무수행 관련해서 경제, 금융상식에 대한 기출문제 중심의 공부 또는 관련 지식에 대한 폭넓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금융권은 지금 거대한 변화의 폭풍에 지금 휘말려 있어요. 핀테크라고 해서 이제는 점점 시중에 있는 점포들이 없어지고 비대면 거래로 갈 거고요. 네. 뭐 한 예로 시티은행 예만 보더라도 점포의 80%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 인원들이 지금은 작은 콜센터로 가서 이제 전화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디지털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전략으로 가는 금융시장에서 채용되려면 이제는 IT 역량이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은행권 취업을 노리는 분들은 문과생인 경우 꼭 디지털 관련해서 자격증 취득, 직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IT, 핀테크,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코딩, 데이터 마이닝 등과 같은 자격증 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필수인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요. 이런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직원들도 도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뭐 공정성을 위해서 필기시험을 도입한 만큼 필기시험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은행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IBK 기업은행 일반 행원직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